이거 뭐지? 가만 있어봐라. 하늘소인데. 어허. 그놈 좀 독특하게 생겼네. 안녕하세요, 만찬입니다. 마나, 아하, 아하, 요거 봐라, 요거 봐라. 자, 오늘은 오래간만에 중갈 농장에 김영훈 대표님이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런 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 보십시오. 이거 영상감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김영훈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마나. 아하, 네. 요게 이름이 소머리 하늘소죠. 소머리 하늘소. 한번 네. 써봐. 소머리 하늘소. 그러면 머리가 소같이 소머리처럼 생겨야 생겼다. 되는데, 근데 한번 잘 써봐. 모르겠어요. 요게 소머리처럼 생겼나?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런 이름을 댔는지 사실 뭐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여간 뭐 이름을 그 지었을 때는 뭐 그런 느낌을 받았겠죠. 생긴 모습이 꼭 소머리처럼 생겼다.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설마 딴뭐 지명이나 무슨 리뭐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겠죠. 어쨌든 이게 약간 희귀한 하늘소인 건 맞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이게 그 도감에 의하면은 뭐 제주도에서 뭐한 개체가 발견되고 그 후로 요즘 어떤 섬에서 뭐 발견됐는데 이것도 섬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거 대체 어느 섬이에요? 여수도에서 잡아온 아, 녀석입니다. 여수도라면 그게 남해안에 뭐 어디쯤 있는 섬입니까, 그게? 남해안에 이제 그 아하. 제주도랑 완도 사이에 있는 이제 그 수많은 섬 중에 하나지만, 네, 아하. 수자들하고 가깝죠. 오, 그러면 제주도에서 가깝다는 소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 제주도에는 있고, 그 여수도에도 있다는 소리군요, 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설명을 들어보면은 그 짝지 하늘소라고 그 대나무 안에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얘도 뭐 어떻게 사, 그뭐 억새? 뭐 이런 데 안에 들어갈 갈 때, 이런 거, 때, 그러니까, 제 아하. 생각에는, 안 봐도 생긴 게 소머리 같진 않고, 이제 막소 여물 먹듯이 갈때 먹어서 소머리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갈 때, 네네. 이거 채집한 그 방법이나 뭐 어떤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줄수 있나요? 아, 근데, 잡은 거 자체는, 예. 이제, 돌담길 쪽에서, 썩은 나무 있는 근처의 돌담길 쪽에서 잡기는 했는데, 네. 실제로 먹는 거는 갈대 쪽이라고 하니까. 근데 항상 이 여수도 갈대 쪽에선 본 적이 없거든요. 아마 밤에 날아와 가지고 그 근처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야, 이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차피 이게 지금 현재는 뭐 제주도, 여수도밖에 발견된 적이 없기 때문에 네네. 예, 발견하기 좀 쉽지 않은 그런 하늘소. 그쪽에 가지 않으면 뭐볼 수가 없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아주 희귀한 하늘소는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형태를 좀 보시면은 뭐 야, 근데 이거 야, 여수도까지 갈 그런 자신은 없고 이렇게라도 대리만족을 해야겠지요. 지금이 5월 11일이니까, 네네. 그, 다녀오신 지가 한 2, 3일 되셨나요? 네, 한 그쪽에 아, 있습니다. 그럼 5월 초부터 발생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그 여수도는 여러 번 가보셨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쯤 제일 많던가요, 그래도? 보통 한 5월 중하순부터 본격적으로 많아지고, 제 기억으로는 한 7월까지도 잡히는 걸로 기억하고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네. 5월 말부터 7월 초쯤에 하면은 이거를 볼 네. 수는 있겠네, 운이 좋으면요.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구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주도와 여수도에만 살고 있다는 바로 그 소머리 하늘소. 이름도 참 정겹습니다. 소머리 하늘소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중괄농장 김용훈 대표님이 저희 만철을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소머리 하늘소 동영상이었습니다. 김영호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자,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만바! 만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